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돼지로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지품에서 고급 골드팩, 고급 실버팩, 9단 선택팩, 홈런 타자팩, 최고급 9단 선택팩을 오픈하기 전에 카드 확인 좀 해보죠. 자, 이 계정은 LG 94년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코치를 먼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코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은 팀 관리에서 라인업을 좀 보고, 자, 요것들 다 없애긴 해야 되는데, 지급 선수도 있고, 일단 시너지를 확인할 거고요. 박용태 고유 능력을 우한 킬러로 하죠. 뭐 다른 건 없죠. 자, 소지품 가겠습니다. 소지품 뭐부터 뽑을까? 고급 실버팩부터. 히어로 오선진, 그 다음에 홈런 타자팩, 파워 71 이영우, 고급 골드팩, 플래티넘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9단 선택팩 LG 트윈스. 오, 뭔가 나왔다. 히어로 최동수, 일단 이거 쓸게요. 자, 최고급 9단 선택팩 플레 좀 나와라. 히어로 최훈재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라인업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친구 대전을 한번 하긴 할 건데요. 자, 등급을 보면 자, 바꾸죠. 이렇게. 자, LG 트윈스 최동수 1루수. 어? 아, 최동수. 어, 이게 더 좋네. 그렇죠. 02년도가 훨씬 좋죠. 최훈재, 오, 좋아. 이렇게 바꾸죠. 어, 롯데가 있네 여기. 왜 롯데가 끼어 있지? 이렇게 교체하죠. 투수도 한번 보죠. 여기 보자. 롯데. 아, 롯데래. LG. 정도면 됐고요. 세트덱을 보면 트윈스가 왜 B지? 지급 선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도 지급 선수가 있어서 아직은. 네, 한 명 있고 두 명, 세 명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친구가 없거든요. 친구 받은 요청을 좀 받아서 오케이. 친구 대전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팀 전력이 8497밖에 안 돼서 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 정민철도 없어요, 저는 지금. 자, 한번 해봅시다. 경기 시작합니다. 수비 상황. 기아타 이거지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와, 박경환 MVP 갖고 싶다. 1위 40개의 홈런, 9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커가 B급이네요. 오, 싱커 좋아.
맞습니다. 파울. 수원 주자는 2루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옳지. 삼진. 삼진.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화자가 어우, 화질 너무 좋다. 잘로 2루 공수 교대합니다. 자, 다시 수비 상황. 김주찬 커리어 하이. 김주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6리 23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 뜬 공.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응원가를 듣고 있었어요. 자, 투 스트라이크. 원버 투 스트라이크. 가구째. 사랑합니다 기아. 기아 타이거즈. 8번 타자 이순용 선수입니다. 오, 안타예요. 네, 수비력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나도 좀 이겨보고 싶은데 이 덱으로는 이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어, 또 수비예요. 수비만 하겠네. 최종범. 야, 투수 바꿔야겠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투수를 그나마 좋은 자, 교체를 하네요. 윤지웅 선수. 그러나 다 C급이에요. 뭐 S급 처음에 이랬었는데 제 쥐돌이 캐릭은 괜찮아요. 점점 키우고 있으니까. 어우, 삼진. 삼진 아웃. 결국 하이패스볼로 이겨냅니다.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그렇지. 아! 아, 이거 이루타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높이 뜬 공. 중견 쫓아갑니다. 어! 중견수 앞에 떨어진다. 아이고,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수비 상황. 와, 국가 대표 허경무. 점수는 4대0. 자, 투수 또 바꿔야 돼.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주자는 말로 아니네. 홈까지 가네요. 연속 3안타인데요. 홈에서 득점. 와, 서강창 MVP. 한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0.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LG의 세 번째 투수 김혜수 선수입니다. 높은 공. 와, 제발. 파울. 다행이네요.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삼진 아웃. 자, 많이 힘듭니다. 빨리 덱을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5대0으로 졌지만 괜찮아요. 자, 가이드 미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민철이 나오거든요. 가이드 미션. 선수 육성 하급 등급 상승권 사용하세요. 요거 근데 아직 쓸만한 게 글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사실 이런 건 럭키박스도 쓰고 그 다음에 복권도 긁을까요? 복권도 긁고 강화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느긋하게 한 10년 이상 할 건데 뭐 그쵸? 자, 긁고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를 좀
강화를 한번 해볼까요? 이진영? 아니 여기 최동수. 아니 이군 복원함이 아니라 최동수 상세 보기. 선수 강화는 필수죠.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점점 강해지면 되고 코치에 따라서 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코치와 감독, 수석코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팀이 점점 이제 완벽하게 돼가는 건데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막 무조건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강화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좋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